그죠? 신축년이 오셨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달아드셨다가 정묘생에 나는 최씨 제자가 오셨습니다. 그죠?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홍씨 할머니 달아드시고 갑인생에 나는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오셨습니다. 기일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모님과 하이 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기염 주시고 기염 속에 협범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토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네. 이런데 다녀보신 적은 있어요? 네, 한 2년 전에 네, 어. 친구 따라 한번 친구 따라? 네. 오늘도 또 근데 친구 따라 오셨네? 아, 예, 동생 분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네. 근데 선생님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이요 네.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이요? 흔히 말해 내가 조금 뭔가 안정에 접어들어야 될 때인데 네. 이상하게 그러지 못하고 조금은 공중에 붕 떠있는 형국. 근데 올해 가을 들어가면서 네. 선생님이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형국이라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감성 속으로 감정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사람인데 네. 이상하게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뒤처지는 형국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그 최근 한 두 달 전부터요. 살짝 좀 무기력감도 오고요. 살짝 우울증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요. 그게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선생님이 올해 들어오시면서 내가 운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아, 예, 좀 뜻대로 잘 안 풀리긴 합니다. 흘러가기는 한다만 네. 이상하게도 그냥 내가 어와둥둥 흘러가는 그러한 형국.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 내에 네. 야 이거 웃긴다. 뭐 흔한 성씨기는 하지만 네. 외가 쪽으로 해서 이씨가 있어요. 아 잠시. 성씨요? 네. 네 있긴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요. 외할머니? 네. 집에 이씨가 있는데 그 이씨가 이씨네 집안이 우리처럼 신을 섬기던 집이라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여파가 선생님한테 같이 내려오는 형국.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아까 전에 31살 아니에요? 라고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네. 선생님 나이로 31살부터 해서 신이 치고 들어왔어요. 우리 얘기하는 말이 그래. 오빠야네도 할머니가 있대. 네. 근데 이 할머니야가 우리처럼 빌던 할머니야인데 네. 이 할머니가 자꾸 오빠한테 감돈대. 그래서 오빠야도 남자에게는 하지만 우리 아빠처럼 치마조골이 입어야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빠야도 남자치고 사람 보는 눈이 크다 그래. 네. 사실은 저희 외할머님이 예전에 이쪽에 지금 오랫동안 무속적으로 계셨고 그 최근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신 바람에 지금 병원에 계시긴 한데 안 그래도 제가 할머님이 항상 이거 일을 하고 계실 때도 저도 항상 꿈이 항상 무속과 관련된 꿈을 자주 꾸긴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20대 초반 때였나요? 그때 뭐 제가 뭐 작두를 타는 꿈도 꾸고 이 방을 못 봤거래. 그 예전에 제가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방울 소리만 들어도 영상으로 뭐 방울 소리만 들어도 막 몸이 이래저래 막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는데 근데 할머님이 이제 저희 외할머님께서 어쨌든 이쪽 길이 워낙 힘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님 어쨌든 그 길을 못 가게끔 좀 많이 빌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그것도 많이 했었고요. 막는다고 되나?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할머니가 지금 네. 우리말로 치면 퇴송을 하셔야 될 때가 지났어요.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계셔? 근데 자기의 고집으로 끌고 있는 것도 맞고 막고 있는 것도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한낱 인간인지라 무당인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한낱 무당이 신의 뜻을 거역을 해? 저희도 그 말에 동의를 하긴 하는데요. 타겟이 선생님이야. 그 저도 어느 직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해 빨리. 제가 해야 된다고 해서 해 빨리. 난 그게 나. 난 그게 낫다고 봐요. 그 제가 오늘 온 게 저는 어쨌든 직업적인 선택이 있어서 이제 오게 됐는데
근데 오면서도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안 하게 되면 뭐 다른 쪽으로 내 직업 쪽으로 해서 해도 자꾸 이제 이쪽 길로 안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뭐 좀뭐 가로막는다거나 뭐 타격이 댓글이 있죠. 타격이 하다못해 못 나가지고 무당하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무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나는 그렇게들 말을 하거든요. 나는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내고 싶어. 근데 사직서를 안 받아줘. 이분들이. 하고 싶어서 무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할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미안해요. 이 성실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내가 선생님에 대해서 뭘 알겠어 오늘. 그렇죠. 가뜩이나 신청도 저분이 해서 오늘 같이 따라온 건데. 근데 이씨 할머니가 자꾸만 선생님 뒤에 계셔. 그러니까 나는 약간 달라요. 신명을 보는 법이. 왜? 선생님네 할머니는 어쨌든 여기 아랫 역에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조상을 섬기셨을 거야. 근데 우리 황해독굿은 조상은 제장으로 묶어놓고 조상보다는 천신을 위주로 모셔요. 근데 선생님네 이씨 할머니가 모시던 그 성수 할머니들이 자꾸만 선생님이 알수 있는 범주 내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씨라고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셨던 구성수들이 자꾸만 선생님한테 감돈단 말이에요. 아니야, 우리 할머니 하는 말 그대로 말해줄게요. 니 31살에 부채방울 다 받았대. 벌써요? 그 전에요? 31살부터 되는 일이 있어? 3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어디 하나 안정적으로 다녔던 데가 있까? 애도 앞을 쓰고. 하긴 제가 어시장 다닌 이후로 그만 퇴사하고 나서는 거의 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길이 가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잘 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또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또 타이의 집안 문제. 집안 자체에도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반복이 됐었습니다. 돈 사실은 욕심 크죠? 그래서 제가 어시장 들어왔습니다. 돈 욕심 커.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뭔줄 알아? 그냥 새끼 하라 그래. 이 무당 새끼 하면 선생님 정말 양심적이고 깨끗하게 큰돈 만질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 그만큼 잘 불리겠다는 뜻이겠지? 아,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머님한테도 몇번 들었었거든요. 근데 할머님은 아예 듣지도 않으세요. 당연하죠. 자기 욕심이니까. 이게 웃긴 거 말해줄까요? 할머니도 아직까지 현역이셔. 본인 생각엔. 아, 맞아요. 근데 몸이 완전히 다 두둥둥 났거든요. 근데 아직은. 근데 무당인지라 신샘이 아직까지 있으신 거예요. 내가 쥐고 싶은 욕심. 근데 이 할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못난 무당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나는 어떠한 무당이냐면은 이 신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기물에 대한 욕심도 없고 손님에 대한 욕심도 없어. 왜? 나는 벌만큼 벌어봤고 쓸만큼 써봤고 또 어느 정도 해탈을 했어요. 왜냐? 나는 어려서부터 내 새끼들을 깠어요. 제자들을. 그렇다 보니 좀 일찍이 해탈을 한 케이스. 그래서 난 무구들도 제자들한테 구역으로 다 넘겨주고 또왜 그러냐? 내 부모가 나의 스승님이 그렇게 하셨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선생님 뭐늘 추원회 때말 나오지만 이제 환갑 넘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아직 한창 현역이셔. 근데 나한테 다 넘겨주셨어 구역위로. 왜? 야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이렇게 잘 못하니까 네가 대신 모셔. 다 넘겨주셨어 환갑 전에. 그러기가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야나딴데안 다녀도 돼. 네가 나 먹여 살릴 거잖아. 오케이. 그걸 보고 나도 느낀 거죠. 내가 옥수한 거를 뜰 수가 없다면 차라리 그냥 일찍이 넘기는 게 낫다. 왜? 그게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내 새끼라도 내 제자라도 그렇게 해준다면 그게 오히려 신을 위한 신을 더 섬기는 법이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할머니도 욕심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한테 신명이 넘어간 거를 아시지만 인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또 한평생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신을 받아서 잘 되고 잘 불리고 신을 잘 섬기고 간다 쳐. 그럼 오히려 할머니가 더 무고무탈 아시죠? 그건 2년 전부터 할머니도 계속 병원에 있고 막. 맞습니다. 거의
계속 그랬으니까 이제 녹을 때쯤 됐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씨는 되게 냉정하거든요. 네. 웃겨. 제자도 자기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시면 옛날에 내가 어떤 노만신 자리거지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황해도 이북굿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자리거지 진옥이를 돌아가시자마자 한 5일장 치르고 바로 했지. 네. 근데 딱 실려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 신들도 참 냉정하다고. 이 제자가 죽을 때 되니 신이 먼저 뜬다고. 나도 몰랐어. 근데 그 집, 그 할머니의 딸의 네. 딸한테 내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손녀가 되겠죠. 손녀한테 내가 이상하게 그 할머니 무구를 다 놀려서 이제 퇴송을 하고 있는데 명두를 그 여자한테 주는 거야. 네. 그러면서 딱 그 할머니가 실려서 하는 말이 내가 너 해야 된다 그랬지. 고집 부리지 마. 이러는 거야. 근데 막 우는 거야. 맞다고. 할머니가 나 점치고 났었다고. 우리 집만 살리려면 너가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러면서. 똑같아요. 선생님 대해서 마무리 지셔. 선생님까지 불려야 신이 갈증이 다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참. 네 2800 있대. 2800이 무슨 말이죠? 2800만 원 있대. 여윳돈이 만들라 치면. 근데 그거 다 갖고 신고 타자는 게 아니라 그거에 반이라도 들여서 하자 이거야. 요즘 신고금 4천, 5천, 1억씩 하더만. 뭐 되게 비싼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난 그렇게 안 받아요. 현재 상황에 맞게끔 받아야지. 해서 할머니 거 잘 받아서 할머니 신명 잘 놀려서 잘 한다 치면은 충분히 잘 나갈 거예요. 뭐 처음부터 신당이 어디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다못해 정말 잘 본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성수단지 하나만 놓고 옥수 한 그릇만 떠도 잘 불리는 게 무당인데 난 그렇게 불렸어 처음부터. 근데 이거를 제가 스스로 혼자 선택을 못하는 게 할머니 의견도 되게 좀 중요시해서 제가 어쨌든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이런 얘기도 할머니 아무튼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한마디만 하면 아실 거야. 할머니도 느끼셨잖아요. 딱 한마디. 이걸 할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네요. 워낙 고집이 있으시네. 그게 올해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영락 없이 가야 돼. 뭐 아니면 뭐 다른 방법 쪽으로는 뭐 어떻게 이 길 외에 그냥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뭐 어떤 현명한 그런 선택적인 방법 다른 길로 가려고 구슬 한 5~6번 하지 않았어요? 그게 흔히 말해 눌러보려고 여기 말로 치면 피해보려고 그게 이제 20대는 근데 저는 그게 그건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뭐 할머니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그래 했지 뭐 구체적으로 뭐 네가 뭐 이쪽 계통에 뭐든 신이 뭐 기운이 뭐 있어서 뭐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 뜻이었겠지. 근데 봐봐 해도 못 피하잖아. 선생님이 나한테 10억 주고 나 피하게 구태해주세요 이래도 난 장담 못해. 왜냐 그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리던 신명이 내려오실 때에는 막을 수가 힘들어요. 막을 수가 없고. 근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받을 사람은 뭐 어디 특징적으로 어디가 아프다거나 뭐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다 달라요 부병은. 몸에 고통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처럼 자꾸만 일을 꼬이게 만들고 주저앉히는 경우가 있고 금전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주위에 사람으로 인딸이 놓으면서 치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지금 할머니가 빌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몸은 괜찮은 거야. 네. 근데 선생님의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지금 마음의 병이 심어져 있잖아. 예, 그게 좀 왔긴 해요. 예, 맞죠. 예. 웃겨. 남자친구 왜 선녀가 아프시니 자꾸 얘랑.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다 할머니한테는. 예.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해요. 할머니도 아셨잖아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 뭐 근데 만약에 제가 어쨌든 뭐 받는다고 하면은 뭐 누구한테 이거를 부탁을 해서 제가 너한테 와요. 확실히 내려드릴게. 나는 근데 정말
할머니가 공감하실 만큼 고리짝으로 배웠어요. 옛날식으로 스파르타.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체벌이 있던 시대에. 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예. 정말 정석으로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